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?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떠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런 험한 세상에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엄혹한 환경에서 야, 국민들이 더 고통받으면은 표가 더 나오겠지. 상대방을 더 증오하겠지. 그럼 우리한테 유리하겠지.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 편성 못하게 막는 거 이거 용서해야 됩니까? 지원이 필요하면 지금 되는 대로 빨리 하고 필요하면 더 하면 되지.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합쳐서 한꺼번에 하자. 그것도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.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? 이런 정치 하지 말아야 합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거 이게 바로 구태 정치 아니겠습니까?